간장물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담궈서 철판에 구워서 먹는 삼겹살이에요. 지역 부유의 간장물이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래요? 딴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이거 무가 면역제 작용을 해요. 이거를 넣어놓고 간장에 무를 넣어서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나 넣고 그러고서 풀에 담아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저희가. 아, 간장물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무였군요. 무가 들어가야 육질이 보드라워진다고 합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간장 대패 삼겹살, 간장의 짭조름한 맛까지 더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 아 죄송합니다. 가장 바쁜 건 입인데요. 아, 이 젓가락질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날 그날 만든다는 간장물에 여기다가 폭 담궈서 먹는 대패 삼겹. 그 맛이 좀 어떠세요? 부드럽고 감칠맛도 나고 고기 맛이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간장물을 입힌 대패 삼겹에 사장님이 직접 만든 파절이를 더하며 맛이 이것이 와우. 정말 일품입니다. 삼겹살의 영원한 짝꿍, 이 쌈도 빠지면 서운하겠죠? 제가 말한 파절이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쌈 조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쌈 위에 올린 건 뭔 쌈이에요? 맵잘고추. 맵잘고추요? 나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그 맵잘고추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데요? 청양고추랑 멸치랑 다져가지고 양념해서 뽑아낸 게 있어요. 그 맵잘고추라고요. 그걸 손님들 삼겹살 드실 때 와우. 조금 드시다 보면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좀 없애려고 이거를 만들어요. 사장님이 직접 개발했다는 맵잘고추 삼겹살과 같이 먹으니 어떤 맛인가요? 이건 우동 넣어서 먹으면 한번 매콤하고 되게 맛있기가 멜젓 대신에 맵잘고추 궁합이야. 잠깐만 이 환호 소리 뭐죠? 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전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삼겹살집에 오. 전이 왜 등장했는지요? 된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아니, 직접 전을 부치시기까지 하는데 어머. 오늘 마스터 명절이에요. 마피디 대표 삼겹 아니었어? 갑자기 전이 왜 나온 거예요?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아, 마피디 빨리 이유 좀 알려줘봐요. 야, 전 보니까 또 전도 땡기는데요? 손님들이 먹다 보면서 느끼한 것들이 2차 개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틈새를 좀 보냐고. 고기 드시다가도 좀 느끼한 거 전을 먹어도 입맛 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틈새 공략을 한 거예요, 저는. 한판 정도 하시면 우와, 사장님 인심. 대패 삼겹살 먹은 다음에 2차 전 시작. 그런데 삼겹살이랑 이렇게 드셔도 맛이 있나요? 이게 은근히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는